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좀 약간 언급을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서 19페이지 보면 심화해 가지고 나오죠. 심화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그리고 용적률 산정에서 연면적 이렇게 돼 있죠. 이 건폐율과 용적률, 이건 본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화 옆에다 별표 쳐놓고요. 그 심화 옆에다가 117페이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왜 117페이지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고 올까요? 살짝. 117페이지 보시면은 박스가 보이죠? 박스를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해가지고요. 지역별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쭉 나와있죠.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규제를 가해서 그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대 수치를 딱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매년 함재 출제가 되거든요. 이 수치 바로 33회도 출제됐고 그 전에도 매년 출제가 되는데요. 역시 제34회 시험에서도 함재가 출제됩니다. 이 수치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치를 암기하기에 앞서서 건폐율이 무엇인가, 용률이 무엇인가 뜻을 바로 19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폐율, 용적률, 뜻, 의의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걸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하고 있는가? 규제 목적. 이 규제 목적은 이해를 도모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로 최대한도 그리고 규제 형식 왜 이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의의는 지금 보고 있는 18, 17페이지 있고 19페이지. 19페이지 있고, 용도별 건폐가 용도 최단도 규정식은 117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 건폐를 때 폐가 무슨 폐라 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덮을 폐라고 그랬죠? 주어진 대지 속에서 건축면적으로 덮을 수 있는 그 크기를 규제하기에서 건폐를 적용을 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뜻은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계산한다. 산정할 때 이렇게 100% 곱해서 산정하면 되겠죠. 왜이 건폐를 규제하고 있는가? 규제 목적은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빈 땅. 그래서 채광도 양옥해하고, 각각 그 건축물 안에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채광도 양호 일조, 해가 건물에 딱딱 비치는 거 일조라 알죠? 일조도 양옥해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밑지파를 방지해서 건축물은 밀집을 방지해서 화재 발생 시 연쇄적 확산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건폐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갑오 대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1,000 종부터 을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면적이 역시 1,000 종부터 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 대지에서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밑바닥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를 최대한도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땅이 중심 상업적이 가지고 중심 상업적이 가지고 건폐를 최대한을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은 자기네 대지에서 건축 면적 확보할 때에 최대 900 종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이게 9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이걸 초과해서 950 하면은 건폐를 초과해서 위반하시면 됩니다. 이때 900제곱미터를 꼭 확보해야 될 의무는 없고 9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건폐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건폐를 적용하여서 이 건축 면적을 확보토록 규제해 버리는데, 이렇게 건축 면적을 건폐를 통해서 규제함으로써 대지 안에 빈 땅, 공지를 하죠. 빌공짜, 땅지짜. 이렇게 공지를 확보케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여백이 발생해서 햇빛이 건물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채광도 양옥해 하고, 햇볕도 잘 들어오게 해서 일조도 양옥해. 그리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서, 틈이 생겨서, 여백이 생겨서 화재 발생 시 연쇄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취지에서 건폐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갑이 됐든 을이 됐든요, 이 대지가 중심 상업적에 있음으로써 건폐를 최대한도 90% 이하를 적용하게 될 때에 바로 건축 면적 최대 900제곱미터는 확보할 수 있지만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건축 면적 잡을 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900으로 잡아도 되고 800, 뭐 700, 뭐 10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죠. 900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이 갑오대지, 을오대지가요, 용도적상 중심 상업적이 아닌 계획괄적에 존재하고 있다. 계획괄적은요, 이 건폐의 최단도가 40% 이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건축 면적 잡을 때에 최대한도 400만 잡아야 되죠. 그럼으로써 역으로 빈 땅인 공지는 600이 확보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만큼 대지 용도가 중심 상업적에 대비 더 좀 떨어지죠. 그래서 땅값이 좀 싸집니다. 공지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지가 말이죠. 만약 자연환경 보호 전적이 있다. 아니면 녹지역이 있다. 녹지죠. 이런 지역은 말이죠. 건폐를 채우는 데가 20%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 면적이 1000이래도 건축 면적 확보할 때 최대한 200밖에 확보 못해요. 200. 이렇게 2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800이나 공지로서 확보해야 되죠. 건축 면적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용도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땅값은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전을 강하게 요구받는 용도지일수록 건폐로 최대한 적어서 건축 면적을 적게 확보하고 그래서 땅값은 쌉니다. 자, 이 건폐율이 얼마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건축 면적 크기가 달라지니까 땅값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갑이 됐든 을이 됐든요 이 대지가 중심 상업적이 있다 그랬을 때이 갑이라는 대지 소유자가 원래 건축 면적 확보할 때 9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해는 건축 면적 이렇게 잡을 때게요 400제곱미터 잡아가지고 건축 면적을 잡고 건물을 올렸다 합시다. 원래 900까지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잡았다. 건축자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축 면적 400 잡고 올렸습니다. 다음에 돈 건축자금 확보해가지고 여기다 별동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 붙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건축 면적을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별동으로 하나의 대지에다 한동 세고 그 다음에 또한 동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 이때, 이 건폐율이 중심 상업지에 있는 대지여서 최단도 90% 이하가 허용된다면, 건축 면적 잡을 때 900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400 잡았죠? 여기에 증축을 통해서 건축 면적을 잡고자 할 때는 얼마까지만 잡을 수 있냐? 500제곱미터까지만.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두동 이상을 건축해 나갈 때에는, 각각 그 동에 확보되어지는 건축면적, 건축면적, 이걸 합계합니다. 합계해가지고 합계해서 9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의 건축면적, 또 하나의 건축면적을 합계하는 것을 건축면적 합계를 합니다. 고로 이 건폐율을 적용해 나갈 때는 하나의 대지면적 속에서 한 동만 세운다 하면 그 건축면적으로. 만약 두 동에서 세운다 하면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를 적용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중심 상업지역에 한 동을 세우면 90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되고 두 동을 세우더라도 그 건축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19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건폐율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을 만다 해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대지에, 그때의 대지랑 하나의 대지란 말이죠.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아까 이 경우 이 중심 상업지에 있는 이 대지여 가지고 건폐율 90% 이하가 허용되어서 합산해서 건축면적 잡을 때 900까지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400 잡고 500 하면 900 되죠. 이때 이 한동 세울 때게 550으로 만약 건축물을 잡게 되면 그 건축면적 합계가 950이 되어서 건폐를 초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건축이 돼서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를 적용받는다는 것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폐로 적용이 있게 되면 건축면적만 규제하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게 되는 그 수직적 규모는 규제하는 성질이 없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만 규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성질은 없습니다.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병이라는 자가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자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다. 그리고 이 대지가 녹지에 있다. 녹지는 건폐율 최대 20%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 면적을 잡을 때이 병이 200제곱미터로 잡았다. 건축 면적. 800은 공지를 확보하고요. 건축 면적을 이렇게 잡고
이제 건물에 올릴 때 층층 올린다 하니 합시다. 이걸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이게 200이다. 건축물 잡았습니다. 이때 층층 이렇게 올리는 층수를 막무가내 올린다. 이렇게 막무가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올리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만약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이게 붕괴가 됐다. 그러면 도로변이 있다. 그랬을 때또 옆집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붕괴되면 다른 사람까지 다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올리는 규모를 간접적으로 규제하자. 이 간접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좀 규제하자. 층층이 쌓여있는 규모를 규제하자 해서 이 층층이 쌓여있는 것을 적자해서 이렇게 쌓을 적 이걸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리고 용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시간에 이 건축물에서 얼굴형이에요. 얼굴형. 얼굴의 크기를 바로 규제하게 해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자. 적자가 쌓을 적이라고 했죠? 건축물의 얼굴인 이 층층이 올리는 규모를 규제하자 해서 용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용률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의.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례다.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이걸 계산한다. 이걸 산정이라 하는데요. 산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적률이란 분모에 대지 면적 넣고요. 분자에 연면적을 넣으면 되죠. 유효를 하니까 100%를 곱하면 됩니다. 대지 면적은 아까 이거 이렇게 해서 대지 면적이 계산되죠. 근데 연면적이 문제가 되죠. 연면적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나와 있죠. 연면적 뜻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연면적이 뭐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하나입니다. 두개 아닙니다. 건축물 각층입니다. 이때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만약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지상치라 합시다. 지상 1층, 2층,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땅을 파가지고 지하층을 넣었다 합시다. 이렇게. 지하층. 지하층을 넣었다 합시다. 그래, 하나의 건축물인데 지하층도 있고 지상층이 있다. 그때 이 각층 바닥 면적이 있다 합시다. 바닥 면적이 200좀더 가져옵시다. 그러면 이 지하 하나, 둘, 지상 쭉쭉 있죠. 이때 이 하나의 건축물, 바닥 면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다 합산합니다. 각층은 지하층과 지상층 있다면 지하층도 포함되는 용어예요. 지하층과 지상층이라고 하는 것의 바닥 면적 다 찾아서 합계하는 것. 이걸 연면적이라 합니다. 이 뜻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다시 들어와서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상층이고요. 지상 1층, 2층. 하나 더 올릴까요? 3층. 그리고 땅속에다 지하철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하층이 2개 들어갔다 합시다. 그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셋. 근데 각층 바닥면적 크기가,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200 좀 더 가정합시다. 그래, 이것도 바닥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 이렇게. 그러면 이 건축물로 연면적 얼마입니까?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200에다가 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연면적 얼마입니까? 1000 제곱미터가 되죠. 이렇게. 이게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하자는 것은 건축물의 얼굴의 크기를 층층이 쌓을 때그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이니까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한다. 이게 용적률 산정 공식이라고 그랬죠.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분자 나오는 연면적은 이런 연면적 중에서도 얼굴에 해당하는 것만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용적률을 적용하고 얼굴이 아닌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 분자 나오는 연면적에서 제외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자가 얼굴형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에 있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은 지하층 얼굴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지하층.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노출된 거면 얼굴이죠. 얼굴 아니죠.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이게 지상에 노출된 거면 얼굴이에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규제하자. 그러하게 해서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 건축물의 공간들이 다 얼굴이냐? 우리 사람들도요, 이렇게 노출됐다 해서 다 얼굴은 아니죠. 얼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건축물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 시 옆면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그것까지 해서 용적률 산정 시 옆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총 4개가 있다 이거죠. 이네 가지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제외되는 것. 약자로 지, 주, PP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제외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가 뭐냐? 지하층 무조건 제외시키는 겁니다. 얼굴 아니니까. 그래서 지하층, 지상에 있는 거세 가지 제외합니다. 주가 뭐냐? 만약 이 지상층의 1층을요, 부속용 주차로 넣었다 합시다. 주차장. 이 건축물 부속용 주차용으로 쓰려고 이 면적이 확보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 주차용으로 쓰는 이 면적도 얼굴로 아니, 얼굴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제외합니다. 지하층 얼굴 아니니까 무조건 제외해요. 그리고 또, 지상층에 있는 공간 중에서도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될때 사람들이 피신하더라. 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피신해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항상 비어 도독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얼굴로 보지 않을 테니까 바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그리고 대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는 안전구역 할때 피, 대피 공간 할때 피해서 지주 PP는 용적률 산정 시 분자하는 연면적에서는 제한다 그래요. 네 가지는 제한다. 아주 중요해. 거기 나와 있죠. 19페이지 심화에서 손 마지막 네 번째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에는 그때 용적률 산정에 따라 줄거 봐요. 용적률 산정에 따라 줄 것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적률 산정 그렇다 줄 것이고 이 공식을 이렇게 써놔요. 그대로 밑에 예배겠다. 용적률 산정 이걸 의미하니까요. 용적률 입구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이게 용적률 산정입니다. 이런 용적률 산정 시 분자하는 연면적 있죠. 연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제뭘 제하느냐 지주 PP 제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거기
지하층의 면적, 지상 부호성용도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그 다음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밑에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한다. 아주 중요표. 자, 그러면 지금 이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여기 보니까 지상 3층, 지하 2층인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지하층이 두 개층 있고, 각층 바닥은 무조건 200입니다. 지상의 1층은 다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고요. 지상 2층, 3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다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이 말입니다. 들어있는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 합시다, 시험에서. 그러면 용적률 산정의 공식을 기억하고 그 분자에 나온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을 이해해서 대입만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용적률을 물어봤다면 이걸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다 갖다 대입만 하면 되죠. 분자의 대지 면적, 분모의 대지 면적은 1000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자에 나온 연면적은요, 이 용적률 산정을 하고자 할때 연면적을 제하는 걸 빼고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 지주 PP가 있으면 뺍니다. 뺄게 뭐가 있어요? 지하층 무조건 빼주죠. 빼주죠. 지상의 부속용 주차용면도 빼주죠. 그러면 이거 빠집니다. 남아있는 것은 주택용으로 쓰고 있는 2층, 3층에 바닥면적 합계만 남았죠. 그러면 200, 200이니까 400이 되죠. 그래, 이걸 갖다 계산하면 여기에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수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바로 이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죠.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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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면 이 건축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만약 두 동이 들어간다. 그러면 두 동의 연면적 합계로서 용률을 산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그래, 여기에 이렇게 두 동이 있다 합시다.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두 동이 있다고 가정해요. 한 동, 두 동. 하나의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리고 이건 다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가정합니다. 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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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이것도 다 주택, 주택. 그리고 각층 바닥 면적 크기는 이것 다 200. 이것도 200. 그러면 이한 동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800제곱미터. 이것도 800제곱미터죠. 연면적이요. 그랬을 때이 대지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갖다 대입하면 되죠. 분모의 대지 면적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1000. 분자에는 여기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이 있다. 그러면 이걸 연면적, 연면적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해요. 하나의 대지 안에 두동 이상 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로서 분자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1600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 대지에 지금 적용되는 용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두동 이상 있다 그러면 바로 연면적 합계로서 접근하면 되고, 한 동만 있다 그러면 연면적으로서 접근하면 된다는 걸 이해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대비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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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하고 이 대지에 지금 160% 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이해하고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필요한데, 이때 연면적이라는 게 원래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확대를 말한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 분양하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바로 네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 면적은 제하고 계산해야 된다. 네 가지가 뭐냐? 지주 PP다. 지가 뭐냐?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 보송용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 피난정구역 면적, 대피관 면적을 말한다. 지주 PP는 제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가면 연면적 확대를 가지고 용률을 풀어나가야 된다. 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용적률을 적용이 있게 되면요, 간접적 높이를 규제받죠. 예컨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건만 이 대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라 합시다. 그리고 이 대지에 건폐율 최대 한도는 50%, 용적률 최대 한도는 200%라고 가져갑시다. 그러면 일단 이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면적을 잡으면 되죠. 건축면적을 최대 잡기를 500제곱미터까지 잡을 수 있죠. 이때 건축면적하고 각층 바닥 면적 크기는 똑같게 했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다 넣었다 합시다. 층층이 이렇게. 그렇다면 몇 층까지 올리면 끝날까요? 자, 이 건폐율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을 500을 잡았다. 근데 이 건축면적 크기하고 각층 바닥면적 크기가 같다. 그러면 1층도 500 잡고 주택을 만들었고요, 2층을 또 올리고 주택을 넣습니다. 용도를 정할 때 500. 이거 다 주택. 또 3층도 주택을 넣는데 바닥면적 크기는 500. 4층도 주택인데 500. 이렇게 올린다 합시다. 무한정 올릴 수 있을까요? 무한정 올리지 못하죠. 무엇을 적용이 있게 됨으로써 용적률. 용적률이 얼마 인정되고 있습니까? 바로 200%다. 용률이 200%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이 있다. 용적률이 200% 최대한도 허용된다.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이때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거기에 용률이 200% 적용된다는 것은 대지 면적이 2배까지 연면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봐요. 100% 이렇게 하니까. 이때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연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연면적은 최대 20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순수하게 주택을 넣는다 그러면 20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4, 5, 20에서 2000제곱미터 나오죠. 이렇게 2000제곱미터를 4층까지 올리면서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4층까지만 올려야 되지 500 많이 올렸다 더. 그러면 2500에 대해서 용률을 초과해가지고 위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적용이 있게 됨으로써 확보하는 최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끝나니까 500 찾아서 2000 잡고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되죠. 이렇게 용적률 적용이 있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해버립니다. 더 이상 올리면 용률 초과해서 위반하시면 되죠. 만약 이 건물주가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층에다 부송용 주차장을 넣었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넣었다. 그러면 이 500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에서 빼주니까 여기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그러면 5층의 주택으로서 넣어도 용적률이 딱 맞죠. 주택을 넣었다면.
그래서 이때 지상 부속용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 주셔야 되니까 여기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에서 합하니까 2층이니까 이때는 5층까지 올려 대주 주택으로 집을 짓는다면 1층 부속용 주차장을 넣었다면 이렇게 용적률 적용을 기능으로써 건축으로 입체적 규모인 수직적 규모를 규제한다.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고 건폐율은 건축으로 수평적 규모를 규제합니다. 그래 이 건폐율도 용적률도 무엇을 할 때만 적용하는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만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폐율이 무엇인가?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알아주셔야 돼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변화한다. 만약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가면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율을 적용하면 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필요한데 이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 말하지만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에는 지조 피폐가 있다면 그 면적을 제하고 연면적을 계산해서 용적률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용도 지역별 건폐가 용도 최단도는 꼭 시험에 나오는데 117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11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수치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임할 때에는 117페이지 그 표를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 이 표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약자로 국토개법 이렇게 써놨죠. 대통령령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 이 용도 지역별 용도별 건폐율 용도 최단도는 규정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가장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서 1단계를 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2단계를 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지방 시제에 맞게 적용해 나가도록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후, 도시, 군계획조례가 있거든요. 그래 3단계로 규제합니다. 우리는 법령에서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래 거기 써놨죠. 117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 최단도 이렇습니다. 용도 최단도 이렇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을 이렇습니다라고 써놨죠. 이 표는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걸 자주 봐두시면 돼요.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7페이지 어느 지역에 건폐율 최단도가 가장 큽니까? 상업적이죠. 상업적 90. 저기 보전 생산 관리라든가 녹지역 세 가지. 농림, 재난 보전은 20% 이하밖에 안 되고 계획관리 뭐 40 이렇게 보이죠? 주거는 70. 이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거지역이 6가지 있다고 그랬죠? 6가지 지역별로 이제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죠. 50, 50, 60, 60, 50, 70. 상업지역이 4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클린. 90, 80, 80, 70. 공업지역이 3가지 있죠. 70, 70, 70. 녹지역 세 가지 다 20, 20, 20 이런 거 보이죠? 이것보로 건폐율 하죠. 옆에는 이제 용적률인데 용적률은 주거적은 법률에서 500, 상업적은 1500, 공업적은 400, 녹지역은 100, 관리적은 80, 계획관리 100, 보전 생산은 80, 농림 자연 보전은 80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추가로 공부할 때 할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일단 이번 코스에서는 이 건폐가 용도 뜻을 좀 정확하게 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 아까 기반서를 했던 것이고 전 시간에 한번 보시고 20페이지 그 도로가 있을 겁니다. 도로가 다시 일반 도로니 뭐 지하도로 쭉 있는데 이거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번이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옆에다 종류 6개를 써놔요.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를 잠시 멈추고 다음에 또 운행을 하게 한 시설인데요. 그게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 센터. 그러나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 해가지고 거기에 네 개 써놓고 교통광장 해가지고 답을 교통광장으로 답을 치렸던 거예요.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고 광장의 일종입니다. 광장은 다시 그 다섯 개가 있죠.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뭐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이런 게 있는데 이 2번 좀 기출된 바 있으니까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을 듯. 광자가 넓을 광자입니다. 넓을 광자, 역자가 지역역자죠. 그래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넓은 지역이 아니죠. 최소한도 두 개 이상 인접해 있는 지자체를 묶어서 표현할 때 광역이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반시설 중에서도 몇 개 이상과 관련된 시설일 때 광역시설하는가 둘 이상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A, C, 뭐 B, C, C군이 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할을 걸치는 도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또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공 하나 설치해가지고 두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여기다 장사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두 개사 지자체가 같이 이용한다. 이런 것도 다 광역시설입니다. 네, 가로 13번. 이런 광역시설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둘 이상의 특강특특시군의 관할에 걸치는 시설인 도로 철도라든가 둘 이상의 특강특특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공항이라든가 뭐 쭉 나가서 보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라든가 폐차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시설이죠. 14번, 15번은 했던 것이고요. 16번도 이미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도시군객사업 종류 세 가지를 암기하십시오. 도시군객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군관리기구를 시행하게 한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을 한다. 이때 도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따라 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심화에서 도시발법상 도시발사업 뜻이 나오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그 뜻이 나오는데 그 뜻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할 때 체크를 할 테니까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17번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나와있죠.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는 무엇을 하는 자겠습니까? 도시군객사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16번에 보면 도시군객사업은 세 가지 있었죠. 도시군객시설사업은요. 그 16번에 보면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번 앞에다가요. 이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법 이렇게. 이법 이렇게. 이법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이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말해요. 그래 도시군객시설사업은 이법에 따라 하고요. 도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합니다. 이 사업을 한 자를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17번 보면 도시군객사업에다 줄까 봐요. 세 가지 써놔요. 도시군객사업 세 가지가 썼죠. 그걸 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그래서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란 이 법에다 또한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다른 법률은 아까 왼쪽 페이지 16번에 보면 2번 도시개발법, 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했죠. 이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객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